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난과 재해는 항상 예고가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침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훈련했던 대로 행동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지막 환난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세를 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때 성도가 해야 될 최우선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신속히 움직여 피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의 환난은 매우 혹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에 닥칠 환난은 창조 이래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에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보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여기 혹은 저기 있다라는 말들이 난무할 것이며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면서까지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굳게 잡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가짜 진리에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은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환난의 일들이 만연합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악해져갑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종말 이전에만 유효합니다. 개인의 종말을 먼저 당해도 구원의 기회는 끊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환난 날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어떠할지를 미리 깨닫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환난으로 또 다가오는 그 고통을 또 초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소망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난과 재해를 또 예고하고 또 오시기 전에 또 대비했을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그것을 마지막을 또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미래를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또 감당하고 대비하는 또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